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 쭉 뉴스를 훑어보다가 파키스탄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여객기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여객기가 카라치 공항에 인근에 주택가에 추락했다고 그러네요. 이거 야, 참 진짜 보통 주택가에 추락하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대참사입니다. 그쵸? 무슨 폭격 맞은 것 같죠? 예. 90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을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의 분들도, 그쵸? 좀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진짜, 일단, 이 주택가 분들은 조금, 그쵸? 희생자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자, 한번 볼까요, 기사를? 카라치, 파키스탄에서 98명을 태운 A320 여객기가 22일 오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을 했다. 그래서, 아이고, 구조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후 3명 이상의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야, 여기서 생존자가 나오는 게더 신기하네요, 그죠? 이는 사망자 수가 최소 90여 명이다. 그리고 또이 밖에 다섯 채의 주택이 파괴돼서 지상에서의 인명 피해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그쵸? 그 베란다 근처에 있는 분들은 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사고기는 파키스탄 국제항공 라호르 카라치 노선 여객기다. 이날 오후 2시 45분에 현지 시간에 추락했다. 파키스탄 항공 당국은 사고 발생 후 107명이 탑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98명으로 이제 정정 보도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엔진 등 기체 결함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항공교통 관제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인 라이브 ATC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관제 탑과의 교신에서 엔진을 잃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하다가 파키스탄 판상공삼이라고 하고 교신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락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고기가 주택과 충돌하기 전 공항에 착륙 시도를 하는 모습을 최소 세 차례 봤다. 그게 다 실패를 했나 보죠. 그죠? 사고기 소유권 기록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04에서 2014년 중국 동방항공이 운행했다. 그러면 이후 캐피탈 항공서비스로부터 임차를 한 것이군요. 10년 정도 운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1월 1일 마지막으로 정부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쵸? 근데 수석 엔지니어는 지난달 28일이니까, 그쵸? 4월 28일 얘기하는 것 같죠? 모든 정리가 이루어졌고, 항공기는 모든 비행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 라는 인증서 서명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신화통신은 사고 현장에서 최소 59의 시신이 수습됐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근데 지금 뭐 생존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슬픈 소식이 오늘 있었다는 걸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예. 또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